안녕하세요. 나고색스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레슨 39 2부로서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9가지의 리듬 유형을 연습곡에 적용하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3번의 리듬 유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트로놈 90 템포에 맞춰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동그라미 2번의 연습곡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는 다섯 번째의 리듬 유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트로놈 90 템포에 맞춰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그라미 3번의 연습곡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는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4번의 리듬 유형, 7번의 리듬 유형, 8번의 리듬 유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4번의 연습곡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2번의 리듬 유형, 7번의 리듬 유형, 9번의 리듬 유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레슨 39로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리듬의 유형을 연습곡에 적용하여 연습했습니다. 충분히 반복 연습을 통하여 안정된 소리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